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나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 20억 건물주가 되었다. 나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 20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동철이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8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268쪽입니다. 네, 그래서 저자 소개, 제가 오늘부터 저자 소개를 할 건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직업군인을 하시다가 사회로 나오신 분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읽은 부동산 재테크 한 권이 부동산 중개업 및 경매 투자자의 길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낙찰로 성과를 올리던 중에 1인 디벨로퍼로서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1인 디벨로퍼라는 거는 이제 1인 뭐 업자? 뭐 업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1인 뭐 개발자. 건축을 이제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이제 집을 지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제 1인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부동산 노하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 두 번째, 부동산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 번째, 오피스텔에 대한 현실 투자. 네 번째,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오피스텔의 단점. 다섯 번째,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0쪽입니다.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기술을 익혀서 좋은 직업을 얻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회사의 소유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를 위해 일하며 마지막으로 대출을 해준 은행을 위해 일한다. 결국 자기 사업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인 것이다. 이 또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길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정해진 스펙이 최고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물론 회사와 국가가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나 책임져 준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평생 직장이란 단어는 점점 더 낯선 개념이 되고 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제도를 받아서는 더 이상 뭐 어쨌거나 뭐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학교의 교육 제도는 좋은 직업을 얻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 자신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좋은 뭐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 대부분이 선택하는 진로가 뭔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가치관의 판단의 문제지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결국 오너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서 난 월급을 받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부자가 되는 데 조금 이제 더디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직장, 정해진 스펙이 최고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뭔가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기업에서 나를 이제 책임을 져줬죠. 97년 이전만 하더라도 정말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 선호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97년 이제 IMF 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이제 실직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평생 직장은. 평생 직장이라고 하면 공무원 정도가 있네요. 공무원, 공기업 정도. 근데 뭐 요즘은 뭐 일반 사기업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만큼. 어쨌거나 이런 현실,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결국은 뭐 하는 말씀은 결국 부동산 책이니까 뭐 부동산에 투자해서 뭔가 노후,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고 뭔가 결국은 뭐 추가적인 수입을 자꾸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부자로 되는 길이죠. 길인데 사실 모두가 자기 사업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뭔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보다 안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부동산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상가나 건물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에게 세 가지 소득을 스스로 만들어준다. 첫째, 매달 임대료가 들어온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 높은 수익률이다. 둘째, 매매가가 상승한다. 2017년에 전국적으로 주택은 0.54%, 아파트는 0.42%, 토지는 1.84%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라는 걸 감안할 때 서울의 상승폭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듯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은 스스로 굴러간다. 눈덩이를 불리듯 점점 커지고 있다. 셋째, 부동산의 영속성이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부동산은 임대료와 자산이 증식되면서도 장기적으로 부유 및 사용이 가능하다. 부동산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는 진짜 수많은 재테크 책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결국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시스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투자 안 하셔도 괜찮은데 다른 거로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시스템으로서 가장 이제 적합한 가장 좋은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격 하락에 대한 뭐 안정성도 좀 있고 또 뭔가 월세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따박따박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소득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부동산이 약간 시스템으로서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가장 뭔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는 수익형 부동산이 우리에게 세 가지 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달 임대료, 그 월세 수익이죠. 모든 이제 건물주, 모든 이제 뭐랄까요,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물론 이 월세는 사실 뭐 날짜만 찍히면 월세가 들어올 것 같지만 수많은 뭔가 고통, 수많은 스트레스가 수반이 됩니다. 고통 없는 곳에 수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된 부분이 좀 있죠. 이 책에서 간과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임대 수익을 했을 때 이런 약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매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두 번째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주택은 이제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특히 서울 쪽은 더 상승폭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 소득 외에 매매가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면은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속성. 영속성이란 건 뭐냐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땅이 지금 사라진 적이 있나요? 거의 뭐 사라지지 않죠. 땅은 5천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고조선을 세웠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땅은 거의 변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갖는 영속성이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대로 물리면 되거든요. 자식들을 계속 대물려주면은 부가 계속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비판이 많지만 뭐 일단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장을 해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 뭐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죠 물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장점이라는 거죠. 첫 번째 임대료, 두 번째 매매가 상승, 세 번째 영속성.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현실 투자, 페이지 82쪽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100평 이상의 작은 부지에도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다. 1, 2인 가구의 특성상 건물 관리에 소홀하다. 얼마 전 하나 미사지구에 오피스텔 투자를 한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다. 분양 당시 홍보하던 임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란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장담하더니 완공 시점인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란다. 투자 대비 3.8%가 안 되는 수익률이다. 더 문제인 점은 2020년까지 1만 3,400여실의 오피스텔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P 1,500만 원 정도다. 주변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손절매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현실이에요. 이제 하남 쪽이 미사 간병도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엄청 오피스텔 많이 분양했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저금리가 진짜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때 막 제로금리 얘기도 막 나오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막 임대 수익률 뭐 5% 6%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가. 불과 뭐 한 3년 전이에요. 그 시기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다 설명하기를 천에 60 받는다. 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지어진 것들이. 근데 천에 4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 가셨을 때 이 임대료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분양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이 정도 월세를 받으시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월세를 못 받으면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 투자도 그래요. 상가도 대부분 이제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 보실 건 뭐냐면은 뭐 이 책에 나와있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주변에 오피스텔을 지을 땅이 많은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보통 상업지역에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피스텔 한동이 들어서면은 오피스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변에 만약에 허허벌판이다. 주변에 오피스텔 지을 땅이 너무나 많다 이러면은 이제 불황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요, 막 엄청난 대기업이 들어와서 막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이상 임대료의 하락은 임대료 하락은 불보듯 뻔한 거죠. 임대료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 대비해서 월세가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건데 임대료가 기대 못 미치면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수익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를 낮춰야지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특히 뭐 월세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약서에 서명하신 순간 끝이에요. 모든 건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83쪽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오피스텔의 단점. 오피스텔 투자의 단점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 지분이 작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윤적률이 높고 동일 면적의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 대지 지분이 매우 작다. 향후 재건축 시나 매매 시 가격 상승 여력이 작은 이유다. 둘째, 관리비가 비싸다. 공급 면적 14평의 전용 면적, 7평의 오피스텔을 예로 들면 적게는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나온다. 여기에 주차비를 별도로 추가해 받기도 한다. 당연히 공과금은 별도다. 공실 시에는 임대인이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주택입의 취등록세가 비싸다. 최초 분양자에 한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6%가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2014년 5.74%, 2016년 5.31%에서 2017년 5.26%로 갈수록 떨어진다. 서울 지역은 4.92%로 4%대의 임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오피스텔의 장점이 공실 리스크가 적고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인데 좋은 입지가 아니면 이 또한 녹록지 않다. 또한 신축 분양 당시 최고점인 매매가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에 비해 자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우려가 있다. 몇 년 동안에 걸쳐받은 임대료가 몇 달 만에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 싶다. 오피스텔에 대한 장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의 단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부동산 채팅에 다 투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 보통 오피스텔의 단점을 잘 기술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오피스텔의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대지 지분이 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갔고 각 집집마다 소유주가 다른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깔고 앉는 땅을 각 소유주별로 이제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대지 지분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한 집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가 대지 지분으로 등기에 표시가 돼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깔고 앉아있는 땅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깔고 앉아있는 땅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재건축할 때 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재건축도 안 되는 거죠. 네, 재건축이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아파트는 재건축한다는 얘기 들었어도 노후된 오피스텔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다 대지 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둘째, 관리비가 비싸다. 관리비가 비싼 거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관리비가 비싸죠. 그런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공급 면적은 큰데 전용 면적이 좀 작은 편이에요. 전용률이 작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공급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좀 높게 책정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오피스텔의 그런 관리비 책정이 약간 원칙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뭐 어느 오피스텔은 얼마고 어느 오피스텔 얼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어쨌거나 비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비싸다는 건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임차인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고, 또 공실로 있을 경우에 소유주한테도 약간 이제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취등록세가 비싸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이제 뭔가 주택하고는 조금 다르죠. 주택은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임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단점들, 오피스텔 단점을 잘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고, 오피스텔이 무조건 뭐 사놓으면은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피스텔에 15년 차가 넘어가면은 저는 무조건 팔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5년 차 이상이 되면은 임대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좀 심해집니다. 감가상각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옵션에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것도 이제 교체를 좀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10년 이상이 됐으면 슬슬 이제 매도 타임을 잡으시다가 15년 차 이상이면은 웬만하면 이제 파시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정답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22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구분해 생각한다. 하지만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굳이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세로 세팅하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월세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부동산 자체의 가치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뒷부분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새로운 건 없어서 뺐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노후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집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택을 사시면은 땅이 40% 50% 되는 게 온전히 내 땅이죠. 내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짓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노후주택에 사서 주택을 지으면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새롭게 주택을 지어서 원룸을 짓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원룸을 지으면은 원룸에서 월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원룸에서 월세 수입이 들어오면은 내가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노후가 이제 탄탄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내가 땅을 그대로 내 온전히 내 땅이잖아요. 온전히 내 땅이다 보니까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은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시세 차익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인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노후주택 혹은 뭐 땅 같은 걸 사서 디벨로퍼,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상승을 다 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신 게 그겁니다. 이 책에 사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하지 마시고 노후주택에 투자해서 여러분의 집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익과 시세를 다 노리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2천만원으로 시작해 20억 건물주가 되었다. 나는 2천만원으로 시작해 20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한 개로 준비해봤고요. 이 책의 뒷부분에는 이제 뭐랄까요 그 주택에 대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새로운 얘기가 없어가지고 굳이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부분이고 또 제 책에서도 또 설명했던 부분들이 중복이 돼가지고 계속 이거 제 채널 보시는 분 계속 따라오고 계실 텐데 괜히 또 같은 말 또 하면은 또 지루할까봐 제가 아마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뭐 이 책을 사셔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 책 영상 다룬 거 있거든요. 그 책에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다른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책들을 제가 리뷰한 게 있어요. 그 책에 대한 영상도 보시면 아마 아 이래서 투자하는 거구나. 이래서 뭐 노후 주택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로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